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연의 대한민국 정책 연구. 네, 오늘은 지난 3년간 언론과 국회 토론회 등에서 나타난 의료 관련 정책을 빅데이터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지난 3년간의 언론 자료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몇년 전에 관심을 끌었던 메르스 사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보건의료 관련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바로 건보료 문제입니다. 내 급여 통장에서 건보료가 몇만 원이 나가냐, 아니면 종업원에게 건보료를 얼마나 지급하느냐,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케어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건강보험의 혜택은 늘어났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적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병원들은 환자로부터 적은 돈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 건보료를 정산받는데요.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관심사는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급 문제입니다. 뭐 현재에도 특정 진료 과목의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사들은 박봉에 시달리는데 수급이 원활하지도 않습니다. 또뭐 태움, 그리고 순번제 임신, 이와 같은 뭐 감염 우려, 이와 같은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일부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가 취소되었는데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도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의 국내 진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이 관심을 끌고 있죠.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세 번째 관심은 바로 유해 의약품입니다. 최근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담배 유해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모 기업에서 제조한 유전자 치료제가 효능에 의심이 가고, 또 그렇지만 가격은 비쌌다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 네 번째 관심사는 바로 병원 감염입니다. 얼마 전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신생 아들이 집단적으로 감염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법원에서는 의사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연명의료라고 하는 분야도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제거한 것이 이제 살인이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책 연구에 대해서 정책 연구 중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싫으면 싫어요 눌러주세요. 동영상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